국멸치 쪽파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먼저 국멸치를 반으로 가르고 쪽파를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. 고추장, 물엿,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청주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청주를 넣으면 멸치의 비린내도 잡고 양념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끓는 물에 소금과 쪽파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국멸치를 넣어 약불에 볶아내줍니다. 양념에 볶은 국멸치를 넣어 무치다가 물기 제거한 쪽파와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국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.